우리나라 말로 단순하게 을늘이 붙어서 목적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라크닝 교실 댄닐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우리가 수동태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개념이 영어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죠. 영어 문장이 조금 고급져지고 또뭐 복잡한 영어 원서, 뭐 뉴스페이퍼 혹은 논문 이런 어떤 약간 고급진 영어 문장에서는 이제 수동태 문장이 많이 쓰이고. 또 스피킹을 할 때도 조금 수동태 문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동태 문장을 꼭 구사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도 이 조금 수동태가 탁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복잡하게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영어 실력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수동태를 잘 알아둬야 영어를 잘 구사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 읽을 수도 있고 영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게 수동태를 시험 중심의 수동태, 뭐 어떤 문장이 딱 나오면, 능동태 문장이 딱 나오면, 어, 목적어 음, 주어로 빼고, 그래, 동사 BPP로 바꾸고,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그 뒤로 빼. 막, 요렇게 그냥 배워가지고, 문장을 전환하는 거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같은 게 아니에요. 뜻도 완전히 다르고, 상황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배울 때, 저도 이제 수동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수동태를 조금 우리가 영어의 본질에 맞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수동태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처음에 배우기 전에, 뭐, 그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동사와, 어, 목적어의 관계. 그것도 우리가 동사를 또 각오 분사도 외우는데, 각오 분사가 뭔지. 그래서 두 가지 개념. 목적어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각오 분사가 뭔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수동태를 잘 안다고 알수 있겠고, 그리고 수동태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 전치사가 이럴 때 쓰이는구나. 이 전치사 개념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세부류예요. 목적어가 뭔지, 과거 분사가 뭔지, 전치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정복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목적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야, 그것도 모르나? 그 무영어 문장에서 문장을 해석할 때 있잖아. 얼른이 붙는 게 목적어잖아. 얼른, 얼른이 붙는 거 몰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그때 얼른이 붙는 게 목적어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쉽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 데니엘이 모자를 벗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데니엘이 모자를 벗었다. 가고형을 쓸게요 그냥. 대니엘이 모자를 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Daniel took off his h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데니엘이 모자를 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모자를 다시 써볼게요. 그럼 모자를 다시 쓰면 대니엘이 모자를 썼다. 그러면 동사 put on이 오겠죠. 그래서 Daniel put on his h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놀이 붙으니까 단순히 이야기에서 모자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쉽죠. 근데 사실 목적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우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이 목적어, 이 목적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막 이렇게 복잡하게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이 목적어란 말 자체를 어떤 대상이라고 바꾸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영어 본질에 맞게. 이 영어는 사실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영어는 그냥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순이 어떻게 해 나감에 있어서 그 품사가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단순하게 을렬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동작을 어떤 동작이 있을 때그 동작의 행동을 수용하는 대상 그 동사의 행동을 받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오브젝트를 다른 말로 Receiver라 그래요. 잘 보세요. Daniel took off. Daniel이 took off 라는 동작을 해요. 뭔가 벗는 동작을 해요. 그 동작을 받는 그 대상, 물건이 뭐예요? 꼭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his hat 되겠죠. 데니엘이 행동을 합니다. Daniel took off. 근데 그 took off 하는 게 어디로 가? his h a t 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aniel took off his ha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s hat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얼르리 붙어서 목적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데니엘이 모자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d 니엘 i e l put on his hat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ut on이라는 행동을 했죠. 그 행동이 마지막에 다다른 곳, 그 행동을 수용한 것, 그 행동을 받은 그 대상, 그게 바로 his hat이 되겠죠. 그래서 his t 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단순하게 을르이 붙어서 목적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subject라고 하잖아요, 주어가. 그래서 주어가 행동을 하는 주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등치시킬 수가 없어요. 자. 방금 전에, Daniel took off his hat.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 Daniel은 그 문장 속에서는 주어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d o e r 라그래 doer. doer agent라고 한다고요. 자, 문장 속에서는 Daniel이 subject, 주어지만, 실제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에이전트란 이야기예요. 요 개념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데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took off가 될 수도 있고 put on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최종적으로 다다른 곳, 그 행동을 receive한 곳, 그 행동을 수용한 그 대상 object가 바로 his h a s h 되는 거예요. 그래서 his h a s h object 목적어가 된다는 거.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 말 을들이 붙어서 목적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수용한 것, 어떤 행동을 받아들인 그 대상이 바로 오브젝트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쿤 닝 글루시의 데니이였습니다 p e